어디에도 없었어요. 야, 집 들인다라도 직구경 좀 해야지. 직구경이요? 직구경 이렇게 왔어요. 나는 구경할 데가 없어요. 예. 여기가 다예요. 넣었다. 계속 넣었다. 야, 이 형 거기 어디야? 거기. 어디요? 신발장. 아니, 이혁진 씨 짜증나서 뭐예요? 형, 이거 건드릴 때 조심해줘야 돼. 알았어. 장갑. 알았어. 형, 지문 안 묶게. 형, 이거 조심해줘야 돼. 오! 마이 베이비! 오! 마이 베이비! 한참 올라가시죠. 많이 올라가야 돼요. 아, 형, 아, 뭘 올라가야 돼요, 이거. 세팅할 거 오네. 아, 형, 제발. 이야! 세팅할 거 오네. 진짜 악당 형 머리 같아. 아, 안 들어가. 와! 아, 저기 후변 빼줘. 예. 아. Can I get one? Oh, no. Hey, no. You can try. Yeah, 네가 한 거 아니지? 오늘 인형이가 다 했어요. 오늘의 인형이가 다 했어요. 이야. 주셨고. 우리가 우리 한번 하자고. 이야. 날씨가 날씨가 좋아. 여러분 며칠. 와우. 장난 아니다. 이야. 제가 뭐 요 정도? 아 이거 야. 제 시간. 이야. 이거 방송으로 본 거랑 다르네. 이제 밥 먹자. 아우. 아 제시 진짜 진짜 많이 했네. 아, 네. 언제 다 했어? 오. 됐어요, 이거 하냐고. 야, 나 인형이가 다 푸는 모습 보니까 눈물이 난다, 눈물이 나. 인형이가 주방에서 밥 푸는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나, 진짜. 밥 푼 것밖에 없는데, 그죠? 야, 최고다, 최고. 골뱅이 괜찮죠, 형님? 괜찮아요? 우리 엄마는 이렇게 못 만든다. 이건 뭐야? 너무 맛있어. 아, 응. 아, 맛있어. 아, 우와! 맞아! 기대를 안 하고 먹었거든? 네. 너무 맛있다. 솔미 이런 애들은 이걸 할 수, 흉내도 못 내. 못 내죠. 형님. 엄마 불렀을까? 그럼. 네, 엄마한테 전화하죠. 인형이 혼자 한 거예요. 거짓말이 아니고요. 아... 지금이 7시 반인데 아침 11시부터 준비를 한 거예요. 오! 어때요? 괜찮아요? 맛있어, 맛있어. 그럼. 확실해? 내 반지! 내 반지! 오빠 이거 뭐지? 너무 이쁘죠? 너무 이쁘다. 아, 좀 떠먹여주라. 아. 동물이에요? 고기 꺼먹자. 솔직히 아니면 할 수 없는 말. 김 없어, 김? 그 있는 거 먹죠? 찌개. 집구석에 있는 게 없어. 신김치 없어, 신김치? 아, 나 신김치 없으면 밥 안 먹는단 말이야. 아, 왜 남의 집에서 진상이야. 우와. 근데 결혼해야죠, 또. 몇 근이 드시냐 모르겠어. 누가 이거? 이건 너가 한 거라고? 네, 내가 한 거. 불러. 오빠 진짜 크게 갖다 줄까, 그거? 응? 크게 좀 갖다 줄까? 오빠? 응. 어, 그냥. 진짜 이상한데? 아 진짜 세상이 너무 이상해. 진짜로? 야 이게 김치 죽이지? 아니 그리고 이게 뭐 아 스팸인가? 그래 무슨 기름 맛이 이렇게 막 나. 오 화났어 화났어. 맛 없지. 이거 좀 먹을만해요. 먹을만한 거지 맛은 없지. 아 그래 해서만 하면 맛있지 요리. 안 찌들여 다 새기우라!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알았어. 진짜냐? 오빠. 뭐라고? 너도 배고프지, 설비야. 나 물 좀, 시원한 물 좀. 갖다 주세요. 아니, 형. 손님이잖아. 아사히다. 일자 콜라. 아, 싫어. 나 짜증나. 아, 얼음물. 나 얼음물 아니면 안 먹어. 아, 우리는 얼음 안 먹거든요.
우리 지금 폭발 운전이에요. 제가 할게요. 어, 오늘도 가져오라고. 누구세요? 예, 나랍니다. 아, 보여주고 싶었어요. 좀 가르쳐주고 싶고 좀 뭔가 좀 느껴라 이런 건 남자가 해줘야 된다. 아, 느낄 뿐이 아니신데 한 번도 느낀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왜 막 김치찌개 맛이 왜 이렇냐. 아, 속으로 좀 얹혀졌었나봐요. 자기 부인한테. 그러니까 그렇죠. 네, 처음에는 컨셉인 줄 알았는데. 야, 보낸다, 보내. 신심. 자, 한마디다. 성격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나보다 나이도 많은데. 어딨어, 어딨어. 야, 이 정도. 난 네가 의식한다는 얘기 한쪽으로. 아유, 불쌍한 놈. 야, 네가 불쌍한 놈. 야, 네가 못 먹고 있지. 안 먹는 거야. 언니 차영언니 그래도 좀 왜 자랑을 해? 김치 맛이 하나도 안 나잖아. 김치찌개인데. 김치만 나는데 맛을 원해. 넌 장난 아니구나. 아니 나도 궁금해. MD는 그럼 엔사방은 이게 맛있어? 응. 나도 솔직히 한 줄 먹어보고 이렇게 큰 감동을 얻었는데 성이 선비 언니 친언니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응 그런다. 아 맞다. 근데 언니랑 언니 오빠 노래 피처링 해주지 않았어요? 했지 했지. 아 했어요. 또 질투 생기겠다 너. 피처링하고 끝난 거지? 아니죠. 계속 인연은 유지되고 그럼 거야? 쭉 유지되고 아, 있어. 진짜. 아니 게임을 알클리어이기 때문에 질투 어? 어 진짜 이쁘다 되네. 야 이거 위에 그거만 빠져봐. 잘 좀 해라. 야 어떻겠다. 또 형돈 오빠만의 좀 다른 방법 있잖아. 이게 리모컨이 있어야 되는데. 근데 됐다. 얘 이거 또 하고 있네. 약간 경을 이렇게 쳐서 이렇게 먹는 게 빠르겠다. 그거 아, 왜 이렇게 집에 와인만 먹나. 어떡해. 어 뭔데 오빠? 아파? 어 난 목에 당하고 울 것 같아. 왠지 다쳐. 진짜 너무 추웠다. 어머. 너무 안 됐어요. 아니 원래 이렇게 해도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데서 안 맞아요. 누나 알잖아. 그래. 왜? 설비야. 너 둘이 뭐 하는 거야? 너무 웃긴다 언니. 빨리 일로 앉아요. 뭘 이거 와? 너 뭐야? 어머니다. 너무 안 됐어요. 언니도 결혼해야죠. 해야지 빨리. 애인은 없는 거예요? 아 결혼을 근데 뭐 나이 때문에 하지 마. 근데 오늘 보니까 엔서방 같은 사람 딱 만났으면 좋겠어. 연나 언니들도 이렇게 집안일 잘해주고. 아 근데 최고다. 뭐든지 막 다 해주고 여자 막 배려해주고 위해주고. 아 이런다 또 저런다 이런다. 숨을 좀 감사합니다. 어우 니네 결혼한 거 다 아신다고요.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다고요. 그래. 남편이 결혼하면 남자친구